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5월 21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어제 금요 경마도 그렇고 오늘 토요 경마도 그렇고 승부처에서 적중이 나와주는데요. 이게 주력 한 방으로 맞아 떨어져야 상한가가 되고 돈이 되는데 방어마권으로 들어와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좀 남죠. 자, 오늘도 토요 경마도 우리 제주 첫 번째 A급 승부였죠. 8번마 원평천하가 현장에서 배당판이 붕 떴다. 그래서 1번마 별빛 여제를 쌍복 대가리 놓고 2번 웅진 퍼스트였나요? 웅진 퍼스트 거의 백판짜리였죠. 1번 2번 배당이 19.5배 복승식, 쌍승식은 100배가 넘었습니다. 100.7배 3복승 20.3배 A급 승부 짜릿하게 배당으로 잡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제주 메인 오경주였습니다. 오경주. 8번마 야차 대가리로 놓고 찍어 먹자. 자, 3번마 성공여왕 8.3배. 복승식은 5.6배였고요. 그 다음에 과천 7경주 메인 승부였죠. 2번마 음파 챔피언 대가리로 팔리지만 불안하다. 9번마 라운더 하이맨을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또 하나 백판짜리 4번마 큐피드 워리어를 잡아내면서 9번 4번 50.7배짜리 메인 승부 배당으로 한 건 건져냈죠. 복승식도 32.7배 3복승이 3번 스탈렉 완짝마권이 3복승이었죠. 39.6배 중요한 거는 대길이 대가리 팔렸던 2번마 음파 챔피언을 완전히 꺾고 베팅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제주 7경주는 대상 경주였죠. 제주마 더비, 제주 더비 뭐 1번 4번 두 배짜리 단통이었지만 뭐 쌍승식은 3.2배인가 나왔죠. 제가 문자 회원님들하고 ARS 회원님들하고 3쌍승 3복승 2번 6번 두 마리를 참고하시라 그랬죠. 7번 1단고가 대길이 팔렸어요. 3복승은 그래갖고 3복승 5.5배 3쌍승 15.5배까지 싹쓸이로 갖다 때려 먹었고요. 야, 제일 마지막에 이거 진짜 우리 회원님들 마지막까지 이거 상한가 한구라 가는 그런 메인 승부였는데 뭔 8번마 조이브라더가 낑겨가지고 자 우리 4번 7번 20배짜리 메인 완짝 막권이 1-3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아, 혈압 오르죠. 뭐 그전에도 1-3착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메인 한 방이 역시나 조철이 노리는 7번 큐피드 미션 정확하게 갔다 4번 7번으로 완장으로 갔다 꽂았는데 아쉽게 대가리가 3착을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한숨이 좀 나오셨을 그럴 경주였습니다. 아무튼 조철이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때려드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깔끔하게 멋지게들 꽂아주고 있죠. 자, 요걸 이제 주력으로 갖다 집어 먹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일요 경마에서는 주력으로 여러 경주가 나와주리라고 믿으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7, 9, 11, 부산은 1, 4,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입금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좀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당일날은 바쁘니까요. 혹시나 내일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아침 한 9시 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밤에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으니까 이 방송 끝나면 입금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영상 밑에 좋아요 엄지척 꼭 하나 찍어 주십시오. 종 모양의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부터 둘러봅니다. 북산 육군 1300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 10번마 성실인동입니다. 자, 10번마 성실인동이 제가 요 위에다가 써놨죠. 문세영이가 타니까 바로 인기 1위가 돼버립니다. 덩어리가 좀 커서 그런지, 자, 이 10번마 성실인동을 한번 보면요, 한 500km 가까이 나가는 마필인데 인기 9위, 인기 11위, 인기 6위였다가 요번에 문세영이가 타니까 느닷없이 인기 대가리로 팔립니다. 물론 상대 마필들이 똥말들이기 때문에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 건 이해가 가지만, 자, 그래도 10번마 성실인동도 그래봐야 똥말 중에 하나다. 뭐 하나 보여준 게 없어요. 데뷔 3전 동안 초반도 느리고, 일단 뭐, 둔탁해요. 다리 놀림이 좀 둔탁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는데, 자, 그래도 상대가 약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딱히 다른 마필들, 대안이 될 마필도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하지만 성실인동을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한번 이기러 갈 달라박스 한 놈을 노립니다. 자, 고놈을 놓고 성실인동 한방 일단 때리고요. 거기에 아나짜리 한두 마리 정도만 바치겠습니다. 자,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A급입니다. 10번마 성실인동을 이기러 갈 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고 갈 테니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성실인동의 한방 완짝 마권으로 때릴 아나짜리 노리면서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오늘 메인 승부죠. 이거 중요한 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으로 열리는 암말 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에는요, 1번마 불의꽃입니다. 1번마 불의꽃. 조건은 기가 막히죠. 1번 게이트에 가벼운 부담 중량 51.5. 그런데 자, 문제는 기수가 바집니다. 기수가. 기수가 누굽니까? 이제 과천경마장에서 감량을 받을 기수는 상규 하나 남았죠. 자, 그래서 각 마방에서 이상규 기수를 많이 태우는데, 태우는 만큼 결과를 잘못 얻어내고 있어요. 자, 임채덕 마방에서 불의꽃이 지금 이게 대가리로 팔리는데, 임다빈이, 조인권이, 자, 과연 이상규의 기승술로, 자, 마이너스 4kg 감량은 좋지만, 거기에 1번 게이트에 2점도 좋지만, 이상규의 말몰이로, 이게 뭐 선행형 마필도 아니고요. 물론 느린 마필은 아니지만은, 자, 1번 게이트에서 과연
선행을 쉽게 뽑아내겠느냐. 선행과목은 그냥 꽂죠. 하지만 선행갈마필들이 디글디글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이번 경주 1번마 불의 꽃. 자,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4경주가요. 첫 번째 메인입니다. 첫 번째 메인인데 자, 1번마 불의 꽃.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왜 불안한지. 불안한 인기 1위다. 불안한 인기 1위다. 자, 이놈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고, 자, 요거 딱 걸렸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한 놈. 뭐, 여러분들도 대충, 감을 잡겠지만은, 직전 경주에 상당히 아쉬웠던 놈이고요. 부담 중량 조금 올라갔지만, 1번마 불의 꽃은 기수가 불안하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는 기술을 강화, 등짝을 강화를 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선입전개를 차분하게 펼칠 달라박스. 1번마 불의 꽃 정도는 충분히 이길 달라박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조철이 무조건 상한가 한방 가겠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철이 열심히 공부해서 잡아놓은 거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조철도 기대가 큽니다.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상한가 같이 한번 때려보자고요. 4경주였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승부처가 7경주죠. 자,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늘어난 부담 중량에 늘어난 거리에 아직까지 기대는 맛이 있다. 제가 여기 레이스 포인트에다 적어놨죠. 자, 바로 5번마 제이피닉스입니다. 얘가 당연히 지금 뭐 대가리가 팔리겠죠. 5번마 제이피닉스. 자, 직전 경주에 베스트 토치에 이어서 인기 1위짜리가 2차에 들이댔는데 그야말로 직전 경주 최적전개였습니다. 모래 한 방울 안 맞고 최적전개로 안쪽 게이트 4번 게이트였는데 물론 뭐 이번에도 5번 게이트지만 아무튼 직전 경주 최적전개로 들어왔다. 그런데 이번 경주 직전 대비 1.5kg가 올라갔죠. 그리고 이 마필은요 이때 1월 28일 경주 세네킨에 이어서 들이댈 때도 대왕구에 질 뻔했죠. 이게 직선에서 기대입니다. 아직까지 기대는 맛이 있는 5번마 제이피닉스. 자, 이렇게 엇비슷한 접전 구도에서 과연 5번마 제이피닉스가 인기 1위 대가리를 지켜낼 수 있겠느냐. 자, 저는 5번마 제이피닉스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죠. 왜 불안한지 설명을 드리고 사전 인기도를 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때리고 나올 한 놈이 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조철이 직전 경주 노려봤습니다. 직전에 노렸던 놈. 직전에 노렸는데 조금 덜 가는 맛이 있었어요. 직전 경주 약간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다는 얘기죠. 직전에 노렸는데 한 번 더 노리고 때립니다. 한 번 더. One more time. 조철의 달러박스 제대로 뛰고 부러질 때까지
쫓아가는 거죠. 직전 경주는 분명히 조철이 노린 것만큼 최선의 전개를 안 하고 덜 하고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자 조철의 달러박스 조철한테 찍혀 있습니다. 현장에서 내일은 분명히 제대로 된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을 놓고 자 구경주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한방 지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메인 9경주와 11경주 두 번째 세 번째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 4경주였죠.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찍어먹기 승부들인데요. 3번마 업타운 위즈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전전 경주에 대가리 놓고 깔끔하게 때려 먹었던 업타운 위즈. 뭐, 4군 승분전에 이제 혼합군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3번마 업타운 위즈, 김용근이. 뭐, 여기서도 선행으로 한 바퀴 완승 걷어낼 것으로 보이고, 자, 이놈은 여기는 선행이었고 여기는 선입이죠. 외곽 2반매.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뭐 6번마 옥천 최강이나 10번마 스위트 주스바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에서 삐적거릴 텐데 그대로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돌릴 것으로 보이는 3번마 업타운 위즈는 대가리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아, 문제는 이 4번마 문학 태핏입니다. 4번마 문학 태핏. 야, 이거 참 대가리 지진났죠. 직전 경주 우리가 인기 꼴찌 문학 태핏을 마번에 제가 방어로 가지고 왔는데 타이탄 삭스가 부러져가지고 이 오스처리가 이 김동수 푼수대기가 중간에 낑기면서 한 40배짜리가 날라갔던 것 같아요. 그때 문학 태핏을 배당으로 노렸었죠. 직전 경주. 자, 그런데 요번 경주는 요놈이 백길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 직전에 한번 들이댔는데 연투가 가능하겠느냐? 자, 물론 열심히 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자, 부담 중량도 벌써 57kg예요. 바닥에서 취입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마필들이 얘를 전혀 신경을 안 썼던 그런 경주고.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견제가 들어갑니다. 얘가 대길이가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는 분명히 견제가 들어가죠. 자, 4번마 문학태핏 대길이로 팔리는데 불안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9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9경주 메인 승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요거 제대로 한번 또 상한가 갖다 건져서 때리겠습니다. 자, 3번마 업타운 위즈는 대가리다. 쌍복식 대가리 이런 거는 삼쌍까지 같이 긁어야죠. 쌍복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삼쌍까지 꼭 긁으셔야 되죠. 3번마 업타운 위즈를 놓고 중배당짜리 한방딱 걸리는 한놈한 방으로 때립니다. 4번마 문학 태핏은 받치거나 빼거나 현장에서 상황 보고 결정을 하고 3번마 업타운 위즈를 놓고 한 10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10배. 10배 정도 보고 있는데 완장으로 요런 게 4강가죠. 10배짜리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구경주 조철이 깔끔하게 또 찍어 먹기 들어가는 거잘 아시죠? 깔끔하게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예측권 20장.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주 11경주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요번 경주도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입니다. 후착 찍어 먹기인데.
자, 일반 경주로 돌아온 5번마 치프인디. 그냥 대가리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마 치프인디, 직전 경주 헤럴드 경제배에 나가서 상대들이 조금 셌다. 뭐, 위너스맨, 투혼의 반석, 바베어리언, 뭐, 샴록한테 진 거는 좀 그렇죠. 근데 승부가 결정 나니까 세영이가 끝에 가서는 좀 승부를 포기를 했었죠. 자, 일반 편성에서는 5번마 치프인디가 대장이다. 자, 요놈이 대가리다. 요놈을 놓고, 자, 후착. 예, 후착이 문제죠. 일단, 대끼리로 팔릴 놈이 2번마 흑록대부라는 놈이 눈에 띕니다. 흑록대부. 얘가 대끼리가 갈것 같은데. 뭐 53kg, 부담 중량 2kg 정도 올라간 거는 뭐 별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얘가 최근, 이 1월 달까지만 해도 잘 뛰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김용근이가 뭐 각질 변경하는 것도 아닐 건데, 중간에서 밀려가지고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사가리 타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다, 최근에. 상승세의 마필과 이 하향세의 마필은 확연히 다르죠. 자, 2번마 흑록대부가 하향세다. 그런데 이놈이 대끼리가 팔리는 또 그런 형국입니다. 자, 서울 11경주.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찍어 먹기. 현하게 상한가 한방 갖다 때립니다. 이 상한가 때리는 거는, 자, 일단 5번마 치프인디는 대가리고요. 조철이 보는 아나짜리 한 마리. 요것도 한 8배에서 한 10배 정도 봅니다. 8배에서 10배. 그럼 뭐예요? 당연히 2번마 흑록대부는 아니라는 얘기죠. 2번마 흑록대부는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 하고, 자, 5번마 치프인디를 놓고 시원하게 찍어 먹기. 두 번째 상한가. 요거 딱 걸린 것 같아요. 찍어먹기 상한가 한 방. 상한가 들어갈 자신 있으니까. 자, 마지막 찍어먹기 과천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조철이 목소리가 기분이 좋죠? 이런 일요일 날 같은 날은 제가 편성을 보니까 조철에 또딱 걸린 편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철도 기대가 좀 되고, 조철의 지갑에도 좀 옷가네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같이 채워드리면서 멋진 예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계좌로 문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입금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일 경주 당일은 좀 바쁩니다.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리고, 입금하신 뒤에는 꼭 성함을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가 부산 1경주죠.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혼전입니다, 혼전. 이번 경주는요, 사전 인기도를 먼저 좀 보시자고요. 부산 1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인데, 당연히 여기서는 달러 박스 한 놈을 노리는 경주죠. 달러 박스 한 놈을 노리는데, 자, 현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 갈까요? 어떤 놈이 대가리 갈까요? 전부 엇비슷한데,
이런 거는 현장에서 배당이 대끼리도 한 10배 이상 될것 같습니다. 그죠? 10배 이상 될것 같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4번 마 벨로시랩터라는 마필이 가장 인기마로 대두가 될것 같아요. 전전경주의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디갔습니까? 부산 일경주. 벨로시랩터. 이 전전경주에 꼭 참고 있다가 날라왔던 경주에서. 그래 봐야 인기 대가리 팔리고 3착으로 날라왔던 경주입니다. 뭔가 이게 한타. 결정력이 분명히 없는 마필이다. 하지만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전부 뭐 상대가 덜덜한 경주이기 때문에 요놈이 대가리로 팔릴 것 같아요. 전진구. 전진구가 아니라 후진구예요, 후진구. 이건 뭐 별명인데. 전진구 기수도 열심히 야무지게 타가지고 우리 경마 팬들한테 사랑을 받아야죠. 그래야 말 타는 기회도 많아지고. 그죠? 자, 4번마 벨로시랩터가 현장에서는 요거 분명히 대가리로 갈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이 와중에 덜 팔립니다. 이 와중에 덜 팔리고 안 팔리고.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달러 박스로 놓기 딱 좋은, 한 마리. 직전 경주에 별로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착차도 별로 없었던 한놈 이제 정상주기 딱 출전하는 한놈이 정도면 여러분들께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정상주기로 돌아온 한 놈, 자,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자, 시원하게 한 구라, 또 찍어 먹을 테니까. 자, 요런 거는 의외로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뭐한 10배에서 30배 정도, 조철이 좋아하는 그런 배당으로 아마 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부산 일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가 4경주하고 6경주죠. 또 중요한 승부처 두 개. 부산 4경주하고 6경주. 먼저,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부산 4경주. 9번마 피플 파워죠. 9번마 피플 파워. 직전에 실망시킨 9번마 피플 파워가 아마 인기 1위 갈것 같은데, 피플 파워를 어떻게 할 것이냐? 9번마 피플 파워 최시대 기수 뭔가 좀 요새 냄새도 좀 나고 인기마 잘 불어먹고 안아짤이 잘 들어오고 뭔가 좀 냄새가 좀 나긴 합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열심히 타길 바래요. 자, 9번마 피플 파워 직전 경주는 뭐, 루나 스테이크스라고 해도 너무 못 뛰었어요. 피플 파워. 그 전에 두 번. 근데 얘는 인기 대가리 팔린 적이 없습니다. 다안 팔렸어요. 그만큼 배당을 내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91.7배, 14.3배, 10.1배. 만만하게 10배 아래짜리 배당으로는 들어온 적이 없다. 자, 9번마 피플 파워. 자, 요번에 부담 중량도 좀 늘어났고요. 직전 경주의 실망스러운 이런 모습. 얘가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거는 깝깝하다. 요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부산 4경주가 첫 번째 메인이다. 부산 4경주.
한 마리 말씀만 드렸죠. 9번마 피플 파워 최시대. 얘가 분명히 인기 1위 팔릴 겁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보여준 모습으로는 대가리감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조철이 노리는 또 달러 박스를 놓고 배당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 9번마 피플 파워는 와도 후착이다. 와도 후착이다. 요거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였죠. 두개 메인 승부 중에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6경주입니다. 자, 요거 한방 걸렸습니다. 2등급의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인데요. 이 마명이 길어갖고 제가 여기 레전드라고만 써놨죠. 8번마 영광의 레전드죠. 영광의 레전드. 뽀시기. 역시나 이효식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예전 실력이 나오고 있어요. 요새 잘 타고 있습니다. 자, 서승훈이 자가용인데 뽀시기가 올라갔어요. 야, 근데 이게 4km가 부담용량 4km 올라가가지고 57km가 돼버렸어요. 57km 조금 버겁죠. 자,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자, 일단 선행은 9번마 어게인 터치가 내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코스는 영광의 레전드가 좋지만 선행으로 내빼는 거는 9번마 어게인 터치가 더 빠르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때 보면 뭐 13초 5, 13초 3막 이러죠. 그죠? 얘가 선행을 뽑아내면 8번마 영광의 레전드가 57km 달고 9번마 어게인 터치하고 같이 싸우는 그런 전개하면 얘는 그냥 죽죠. 자, 그래서 8번마 영광의 레전드는 분명히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 자, 이번 경주에 여러분들 우리 조철 스타일의 징검다리 오시는 분들 서비스 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산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이죠. 두 번째 메인은 8번마 영광의 레전드는 와야 후착이다. 와야 후착이다. 자, 그렇다면 요번 경주 한 마리 딱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말 파란색으로 가야겠네. 자, 6번마 오르답니다. 현장에서 아마 이게 인기 2위 갈 거예요. 인기 2위 갈 건데 6번마 오르다가 지금 선행 경합이 제가 분명히 8번, 9번이 선행 경합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부담 중량 53이에요. 4kg 뺐어요. 그죠? 4kg를 뺐어. 윤영훈, 이게 윤기, 아, 저, 윤영기죠? 윤영기. 윤영기. 뭐, 우리 옛날 경마 팬들은 다 윤영기 조교사로 알고 있고. 자, 윤영석이. 자, 윤기정이 아버지. 그죠? 뭐, 이제, 우리 경마 팬들도 아실 만한 분들은 다들 아시죠. 뭐, 윤기정 아버지가 직접 조교해서 아들내미 윤영석이한테 토스한다.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이런 게 야리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윤기정 트랙 라이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교를 해서 윤영석 기수한테 토스를 했습니다. 아들한테. 이 6번마 오르다라는 마필은 전적의 1군에 가 있어야 돼, 1군. 그런데 마방을 잘 만나야지, 마방. 이 윤영훈 마방 14조에 들어간 게 오르다는 패착이다. 얘는 벌써 1군에 가 있어야 됩니다. 자, 윤영석이 마이너스 4kg 감량에 이번 경주는
6번마 오르다가 어떤 마필이 선행 가든 자 선입전개 출입전개로 1200m지만 그대로 대가리까지 까고 올 수 있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중에 한 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8번마 영광의 레전드에 한방 붙여도 한방 힘을 실어도 좋은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이고 8번 영광의 레전드가 빠지는 중배당까지 같이 노려보는 자 육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 거의 제가 오픈을 했죠 여러분들께 멋지게 현장에서 한번 한탕 찍어 먹자고요 달러박스 6번마 오르다 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내일 일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이길 승부 마권들 배팅 계획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내일 조철이 먹을 이길 경주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현장에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처가 과천 2479-11 부산은 14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